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마음속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의 소명과 신앙체험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장 1절로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시아는 유다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16세 왕으로 등극한 후 68세까지 52년간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는 국방을 튼튼히 하고 백성들을 잘 살게 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참으로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우시아가 그만 교만해져서 제사장 대신 자신이 직접 야훼의 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시아는 하나님께 심판받아 이마에 문둥병이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백성을 잘 다스린 우시아 왕이 죽자 백성들은 큰 충격을 받았으며 나라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럴 때 외세의 침략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렇게 혼란한 시대 배경 속에서 당시 선지자였던 이사야는 위대한 영적 체험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사야가 경험한 영적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위대한 신앙 체험을 했습니다. 이사야는 왕족이며 애국자였습니다. 그는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며 뼈를 깎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시아와의 죽던 해 이사야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수랍들은 모셨었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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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대단히 의미 있는 환상입니다. 오늘날도 인간은 사업 실패나 질병 또는 대인관계의 파경 등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그 고난이 계기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가 신령한 눈이 뜨지 않았을 때는 유다의 절망적인 환경과 외세의 움직임을 보며 탄식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본 다음에는 북방 아수르나 바벨론 남방 예곱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며 새로운 역사관 인생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건강과 물질을 빼앗기고 자녀와 행복의 배경을 빼앗기고 나면 하나님이시여 철석같이 믿었던 나의 우시아가 죽었나이다. 저는 누를 믿고 사나요 하고 이사야같이 탄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사람아 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은가 영광의 주 구속의 주 권세의 주 만유의 주를 보라고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것을 깨달으면 세상의 어떤 거대한 고난에 부딪힐지라도 그 문제는 모래알처럼 작게 보여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사야는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사야는 이 환상을 본 다음 즉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비었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발견한 사람은 먼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다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탄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는 우시아나 유다나 아수르가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점이 가장 큰 충격이요 부끄러움입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회개하게 됩니다. 죄에 대한 통회 자복이 없는 사람은 형식적이며 의식적인 신앙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가 이런 고백을 하자 천사가 화재로 단에서 취한 바 핀수철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려면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렇게 회개하여 죄사함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고 말씀하시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함께 달렸던 구원받은 강도를 보십시오.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죄인됨과 예수님의 의인되심을 인정하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마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제나 상한 심령을 유지하십시오.
야훼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회개한 이사야는 자신의 소명을 깨달았습니다. 이사야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은 후 하나님께 소명받고 그 소명을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인생은 풀과 꽃과 그 영원한 풀의 꽃과 같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불면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듯 죽음의 차가운 바람이 불 때 인간은 다 흙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한순간에 아침 안개처럼 인생은 끝이 납니다. 이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늘나라의 일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허무한 존재로 이 세상에 살다가 영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음으로 허무와 무의미와 절망을 극복하고 영원한 세계를 위해 살아간다면 이야말로 위대한 축복이요 보람된 삶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셨던 것은 이 유다의 죄악을 지적하고 다가올 심판을 외칠 자로 누구를 보낼 거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관영한 이 세태를 경고하고 주의 재림을 말할 사람으로 누구를 보낼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성도인 우리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소명을 받고 외친 이사야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재림을 선포하고 회개할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우시아를 잃고 혼란 속에 있던 유다 백성처럼 온 국민이 소망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헤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시고 영원한 소망과 기쁨, 용서와 사랑을 주실 분은 누구이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죄인임을 깨달으며 소명을 받았을 때처럼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없습니다. 이러므로 주 안에서 변화받은 여러분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한 이사야처럼 세상을 향해 담대히 외치는 주의 귀한 일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의 위기를 당했을 때 깨어지게 도와주시옵시오. 그리스도를 진실로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남은 여생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